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은 커피가 존재하고 좋은 추출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마시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마시잖아. 이게 맛이라는 게 되게 주관의 영역에 있으니까 판별하기가 어려워지죠. 뭐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커피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팔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실 그걸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 포인트가 꼭 좋은 추출 18%에서 22%에만 있지 않은 거야. 되게 다른 부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거슬러 보면,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가 이미 등장했을 때, 이미 등장해서 뭐 좋은 커피를 판매하고 좋은 커피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이런 노력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생각해 보면 추출은 좀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VS 필터가 나오기도 전이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바스켓으로 대회 치르고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바리스타 대회를 하고. 근데 그때도 커피를 엄청 많이 담고 되게 조금 담았어. 그렇게 담았던 바리스타 중에 뭐 우승한 바리스타도 있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다 커피 가서 마시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아, 먹자마자, 아, 이건 과수 추출이네. 이렇게. 누가, 아무도 안 그러잖아. 아무도 안 그러잖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딱 규정하기 어려운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뭐, 좋은 커피만 판매해야 된다. 좋은 커피만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커피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계에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그냥 장사 잘하고 있죠. 그냥 자기 커피 그냥 잘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되도록 판단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커피를 판매하는 영역에서까지 그럼 그 객관적인 수치를 갖다 들이대면서 판매를 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판단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놓고 주관의 영역에서 딱 판매를 하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고 그래서 바리스타들끼리 그런 언쟁들이 되게 많죠. 뭐 어떻게 하면 과소 추출 아니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추출이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데 이거는 판매 영역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걸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 얘기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이제 커피 업계 종사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커피에 대해서 길게 글을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커피도 이과 계열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밑에 대댓글 달린 게 그래도 문과 계열이 좋다. 커피는 감정으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쓰시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는 숫자로 확인할 수 없는 거잘안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로 진짜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신이 되게 깊은 놈 중에 하나죠. 절대 안 믿어. 커피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객관적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혀를 100% 믿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자꾸 의문을 갖는다거나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 때잖아요. 돌아서서 판매할 때. 또 이러면은 난감하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드는 건 오케이, 그렇다 이거야. 막 발악을 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뒤돌아서 누군가한테 덧내줄 때또 그렇게 얘기할 거냐. 이거는 20g에 40g을 추출했고 수율은 몇점몇점몇 프로고 농도는 몇이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아주 럭셔리한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커피가 그런 영역에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있대. 판매하는 생각은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를 파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원래 하던 거 이거 들고 그대로 가서 설명하면 아무도 안 들어. 그렇잖아요. 누가 알고 싶어 해. 커피 얘기할 때, 피디님 어디 커피를 하는데 이거 수율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관심 없어. 내 입에 맞냐, 안 맞냐고 관심 있지.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 내가 커피를 구매하고 로스팅을 하고 추출 바리스타들하고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모든 행위는 저한테는 직업 윤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좀 판매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영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내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커피를 판매하는 시점에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사람들한테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자꾸 일치시키니까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걸 자꾸 하나로 보려고 하니까. 왜냐면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었는데 판매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되게 좋은 커피를 가지고 만들었어. 좋은 커피를 만들었어. 인정을 못 받으면 현타가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딱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저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아주 필수적인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지금까지 뭐 내가 최고의 로스터고 내가 최고의 바리스타고 그거 말고 다른 할게 있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판매해야 되겠어. 이 커피를 반드시 알리고 싶어. 어떻게 설명하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큰 숙제가 되겠죠. 그러려면 판매하는 사람이 먼저 매력적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설명을 듣고 싶어야 내가 이걸 설명해 볼 기회라도 왔잖아. 싫어 죽겠는데 그 말 듣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여자든 남자든 좀 외모가 아 외모?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 내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외모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고 그 정도? Tender and kind,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This is my love for you. So shout from the city gates. Hear heaven bless this day. That all the elders say that this love was worth the wait. Let go and hear the sound. Pull all the barriers down. I'll cherish the one I found. If this is my love for you. Careful and wise, true and refined. This is my love for you. Gentle but strong, from suffering long. This is my love for you. So shout from the city gates. Hear heaven bless this day. That all the elders say that this love is worth the wait.
let go and hear the sound. Pull all the barriers down. I'll cherish the one I found. If this is my love for you. This is my love for you. Let the sound be heard. Let the songs be sung. I have found the one that this heart loves. Let the veil be torn. Save yourself no more. Let this love find a home in yours. So shout from the city gates, hear heaven bless this day, and let all the elders say that this love was worth the wait. Let go and hear the sound. Pull all the barriers down. I'll cherish the one I found. This is my love for you. This is my love for you. This is my love for you.